206페이지를 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이 스토리 206페이지를 좀 피시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2차 곡선이라는 좀 거창하게 얘기했을 때 카테고리랑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물선 즉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한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사실은 연립을 해놓고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 준다면 그쵸? 판별식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교점이 두 개와 한 개와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것들이 뜨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결국에는 판별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전혀 지장은 없더라. 그치? 그래서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쵸? 그 다음에 누구? 이 원의 반지름들의 비교를 통해서 원래 문제를 좀 더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될 것 같냐 하면은 L86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L86번. 그래서 L86번을 좀 보시면 좀 기운들 좀 내고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죠?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선과 접하는 원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여기가 이제 X축이고요. 얘가 Y축인데 우리가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y는 x제곱이라는 우리가 이제 포물선하고요. 맞죠? 그래프 위에 점을요. 중심으로 하면서 y축으로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런 데 있고. 그렇지? 우리가 y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러면 뭐 요런 식의 원들이 표현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그럼 이러한 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 그런 거냐 하면은 우리가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와 그럼 루트 3이라는 얘기는 뭐 기울기가 한 1.7 정도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이런 직선과 이렇게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더라. 그럼 결국엔 뭘 해주는 거냐?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 기하학으로 좌표를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중심의 좌표를 a, a제곱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 맞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반지름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 결국에는 A. 우리가 요렇게도 반지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중심의 x좌표 a가 요렇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반지름이 생길 수 있냐면 얘도 반지름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중심의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모를 수도 있으니까 라 그러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A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y-√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3분의 그 다음에 y자리에 뭘 집어넣고 a제곱을 집어넣고 x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a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쓴 거하고 서로 어떻다? 같더라.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정리해주면은 4니까 몇 a야? 2a가 되겠네. 2a라는 친구는 루트, 아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라는 값과 같을 때의 우리가 a의 값을 구하면은 되더라.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오는 a의 값이 몇 개가 있대?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좀 제가 식을 잘못 세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반지름을 우리가 뭐 이제 뭐 다른 문자로 놔야 되는데 거기 지금 ab라는 문자랑 좀 겹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찾아주면 되는 거냐? a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친구들 보니까 절대값을 없애겠다고 양변을 제곱하는 개새끼들이 있는데 그 4차 방정식으로 정의 풀고 싶으면 미적분 배웠으니까 깔짝거려서 푸시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2a라는 친구는 두 가지지?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가 그대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2a라는 친구가 어떻게 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루트 3a 마이너스 2가 올 수도 있는 거지요.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은 지장이 없더라. 뭐 그래서 이런 얘기 해서 마무리 좀 지어 주시면은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좀 풀어 이제. 그렇죠? 됐죠? 됐죠? 아니. 아. 예.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걸로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유진님, 응? 오늘 진짜 시험 봐요? 그쵸. 시험이야. 이제 원칙대로 이제 다. 범위는 어디예요? 범위는 몰라요. 뭐 서프라이즈라서 전범인가? 뭐 그러진 않겠죠? 네네네.
공시하기도 해. 응? 이거 군내 공시했어요? 얘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곱을 구하라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면은 얘가요, 요 경우도 하나가 나오고 요 경우도 하나가 나오는데, 그쵸?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 항상 0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요 친구가요? 아, 0보다 큰 거. 아, 이게요. 그렇게 푸셔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 날릴 수 있는 거야? A-2분의 루트 3의 전체의 제곱역, 근각계수로 가야지, 마지막에. 마지막. 그래서 요게 정리해주면은 4분의 3인데, 거기에 플러스 얼마가 나올 거니까는 얘를 생략하고, 요렇게 푸시면, A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플러스 2는 0으로 끝날 거 아니야. 어쨌든 간.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잖아. 그 두 개의 근이 A와 B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답은 몇 백이 되는 거다? 200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되고요. 그쵸.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또 그 다음 거.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0번 문제로 갑시다. 90번 문제. 90번 문제는 뭐냐? 직선이 어떤 원과는 만나지 않고 또 다른 원과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판별식으로 가든지. 그쵸? 반지름과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가서 얘네들은 결국에 뭐하라는 얘기다? 연립하라는 얘기가 되더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같이 또 풀어보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고 그냥 복잡한 문제야. 지금 이 몇 번 문제냐면 이제 L90번 문제인데요. 요 친구가 이렇게 된 거지. Y는 우리가 MX-1이 있다. 그리고 1이라는 게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1, 2를 중심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1인데 얘하고 만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뭐 판별식을 쓰기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이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지름보다 더 커야 되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루트 우리가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에다가 y에다가 2, x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뿅 집어넣은 게 반지름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지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만족을 시키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직선하고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치? 근데 또 다른 원하고는, 근데 그 원은 뭐냐면 얘도 y 빼기 mx 더하기 1은 0이라는 똑같은 이 직선이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 2고요. 반지름이 아니구나. 중심이 2, 마이너스 4고요. 미안해요. 2, 마이너스 4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야? 2인 원이죠. 그래서 이때는 만나지 않으니까 반지름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에 우리가 x에다가 y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지요. 됐나요? 그래서 동시에 얘를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켜주는 n값의 범위를 우리가 연립해서 구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94번으로 갑시다. 요거 정리하시고 집에 가서 또 숙제로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종석이하고 이제 종석이, 원일이, 주환이가 이제 짐을 싸야 되나요, 슬슬? 제 여기까지? 그래요. 짐들 잘 써시고. 어? 나도 싸고 싶다. 아, 그래요? 나도 짐 싸고 올라가고 싶다고. 석현이 들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 극복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네? 뭐요? 아, 너 차인 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완전히 끝난 사이가 아니야. 어? 친구한테. 누구를? 지금 얘기했냐? 아니 아니. 아니 너가 차였다 그래? 아니 내가 얘기 안 했어. 무슨? 동혁이라도 누가 신고를 해? 아 이석이 얘기해. 그거 제가 잘못된 차인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 애들이 싸웠어? 하도 어장이다 어장이다. 그거 내가 신고 때려서 벌써 대정 좀 지, 심지어 지식인에다가 그거 석현이가 어장까지 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빨리 하루 빨리 석현이가 헤어지길 바래요.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거 걔네 가족이 알아가지고 대판 뒤집어가지고 지금 걔네 누나가 그거 찾아내 신고 그거 쓴 애서 찾아서 신고 야 친구한테요. 알았어 야.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이제 좋게 화해해요 그러면. 내가 썼냐 걔네랑. 자, 그 다음 거 봐.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죽었었는데.
A가 A가 자 그다음 94번 야 그리고 석현 누나라 그럼 갑자기 무서워지잖아. 걔네 누나는 누구야 그럼? 걔네 누나도 있고 걔네 오빠는 지금 군대에 계시는데 저는 전... 언니 걔네 누나라서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아. 자 봅시다. 아씨 갑자기 소름 끼쳤잖아. 잠깐 언니 알았어 누나는 내가 남자니까. 그치 남자랑 만나는 거잖아. 저 자 봅시다. 아무튼 94번 조금 기운 좀 내고요. 자 94번 보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원방 정식에서 배웠던 특별한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A라는 점이 2,1이고요. B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4,7인데 문제를 같이 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AP 거리의 두 배가 BP 거리랑 똑같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바로 뭐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사실은. 이걸 좌측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원방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취가 아니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 얘기가 사실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숨어져 있는 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벗길 수 있잖아 얘들아. AP 대 BP라는 친구의 우리가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 P라는 점은 A라는 점으로부터는 거리의 비가 1이고 B라는 점으로부터는 거리의 비가 1대 2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1대 2라는 B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어떻게 구하니 혹시 기억나요? 1대 2의 내분점과 1대 2의 무슨 점을?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얘와 얘의 1대 2의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주자 이거야. 됐어요? 그럼 내분점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내분점은? 내분점은 두 개를 어떻게 더해요? 그래서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또 더해요. 그래서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또 더하면 되고요. 외분점은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빼! 빼! 그래서 어떻게? 마사에서 4를 또 빼니까 마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7에서 2를 빼니까는 5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내분점이 얼마야? 0,3이야. 외분점은 얼마야? 8,45야. 그러니까 결국엔 얘와 얘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맞아요. 그럼 이 둘 원의 중심은 4,-1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중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나 이 점까지 거리나 둘 다 반지름이 되는 거고 맞아?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니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이거죠. 그럼 루트 4,4 얼마? 16에다가 여기서 이거 뺀 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또 16이니까 루트 32가 반지름이 되는 거니 이렇게?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P라는 점의 좌취는 구해봤더니 결국에는 중심이 4,-1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32인 원의 방정식인데 이 원과 직선 사이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당연히 뭘로 해야 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한 번 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직접 점P를 갖다가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보지 말고요. 점P의 좌표를 직접 우리가 X,Y라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가 4 곱하기 AP라는 길이의 제곱이 BP라는 길이의 제곱이랑도 같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AP라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의 4배와 BP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같다고 얘기하면 정리했을 때 원방정식 똑같이 나와요 얘랑.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는 두 개 다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하실 거면은 완전히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숙달이 된 상태에서 써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는 아는데 하시발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이었나 뭐 중심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리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자취를 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지금 이 2차 곡선이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랑 연결이 되면서 포물선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타원도 그렇고 이렇게 풀지 저렇게 풀지 이렇게 안 풀리면 저렇게 풀고 그게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원에서의 이제 뭘 해주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얘는 좀 할 말이 많아. 여기가 고1 과정에서만 문제를 진짜 잘 풀고 싶은 친구들한테 해주는 개념 설명이 있고
내가 고3 과정까지 해서 기하 벡터에서도 내가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쭉쭉 풀어내겠다라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풀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누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성향이냐 하면은 둘 다 열심히 배울 성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제가 모두 지금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 제대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푸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푸는 방법이 아니 어렵게 푼대요. 아 모르겠다. 좀 뭐 말을 아무튼 이게 두 가지 방식을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어차피 끝이야. 이걸 제대로 여기를 좀 다뤄놓으면은 나중에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한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론 원은 빠지는데 나머지들은 원에서 배웠던 거랑 되게 비슷한 성격으로 다 문제를 푸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뭐 좀 살펴볼게요. 그냥 여기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기본적인 문제풀이들은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진 않을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원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좀 정해볼게요. 일단은 고1 과정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예의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3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1 과정의 개념 설명과 고3 과정의 개념 설명은 사실 조금 다르게 가야 돼요. 일단 고1 과정의 개념 설명은 굉장히 일단 수월해요. 뭐가 수월하냐면은 우리가 접선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여기는 좀 너네가 쉬울 거야. 접선이라는 것 자체는 곡선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미 일단은 그래봤자 지가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야. 맞지?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쪽 문제를 좀 쉽고 빠르게 아니면은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만 잘 다루고 거기에 뭘 쓰면 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반지름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거를 우리가 이용해 주시면은 여기 안 풀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 이것만 갖고 다 푸는 거야. 사실 고1 과정은.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원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맞아요? 네. 그래서 원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맞냐? 맞아요. 우리가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 케이스가 세 개예요. 크게 나누면.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케이스 1. 우리가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도 주는 거야 우리가. A,B라고. 반지름도 우리가 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아이고 미친. 반지름도 주는 거야. R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우리한테 뭘 주는 거야? 임의의 점 X1,Y1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래? 이 접선에 아이고 이 접점을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거 되게 쉬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얘를 여 일단은 Y는 기울기가 M이잖아.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미지수로 놓고요. X 빼기 X1 플러스 Y1이라고 세팅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N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네 이 문제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제공받은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맞아? 결국에는 반지름 R하고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 딱 가지고 식 세우고 요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누구의 값? N값 구하면 게임 끝. 첫 번째 케이스 됐죠? 두 번째 케이스 고1 과정에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고1 과정에선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이런 거 줍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원을 줘요. 중심을 줘요. 반지름도 줘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실제로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가 하나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기울기가 M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기울기를 가지고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식을 세팅하는 거야. 그대로 Y는 기울기 M은 미지수가 아니야. 준 거지.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미지수로 놓는 거야? Y절편을 미지수로 놓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다시 여기다 표시를 해줄게요. 이때는요?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요?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똑같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같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구하는 거야? M을 구하는 게 아니라 B라는 Y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기보다는 잘 알고 있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랑 맞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서도 접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식은 얘를 보고선 식을 세웠지만 막상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세 번째 거로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케이스예요. 케이스 3.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주는 거 있니? 접점을 줬지? 네. 얘는 뭐야? 기울기를 줬지? 그 다음에 주는 게 접선 밖에 한 점, 아니, 뭐야, 원 밖에 한 점을 줘요. 네.
그래서 요 점이 중심은 A,B라고 우리한테 제공해주고요. 뭐 반지름도 R이라고 제공해주는 거야. 근데 요 점을 X1,Y1이라고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나서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러는 거야.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결과가 비슷해.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보고 식을 세우지만 사실은 요 점에서 이 원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요렇게도 하나 더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있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난다며 그 식을 세워. 어떻게? Y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X1,Y1이라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쟤처럼 똑같이. 대신에 우리는 누가 미지수가 되는 거냐? 이번에는 기울기가 미지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얘가 미지수야. 얘만 M으로 되고 얘는 실제로 시계 가면 숫자가 될 거야. 상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누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M1를 구해주면은 게임 끝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거 고1 과정은 딱 세 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원인과 특히 이런 원 파트나 도형 파트에서는 실전에 가가지고 그림을 존나리 명확하게 막 좌표에다가 그리고 이러면 손가락 가위로 다 잘라버려야 돼. 시간 없어. 그냥 그려. 가끔 애들이 그래. 내가 문제 푸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1,2고 자 여기 접선밖에 한 점 여기가 뭐 이제 7,27이야 딱 이렇게 하면은 어머 선생님 아 이게 왜 7,27이야 병신새끼야 그냥 풀라고 그쵸? 그게 뭐가 중요해 그치? 이거 어머 어떻게 선생님 이게 어떻게 7,27이야 1,2가 여긴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분필 먹여야 돼 개새끼 그치?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알죠? 절대로 그림은 내가 그랬지 그림은 언제 똑바로 그래? 이렇게 하다 안 되면 그때 똑바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갖다가 다 똑바로 졸라 이쁘게 뻑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았지? 하지 마.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1 과정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이 나중에 포물선에서도 배우고 쌍곡선에서도 배우고 타원에서도 배워.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그래서 일단 공식화시킨 것들을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할게요. 얘는 고등 고상 과정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 원 위에 점 10이라고 할게요. 1,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러는 거야. 1,3이라는 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요 x를 반으로 나눠 죽은다고 생각해. 누구랑? x라는 친구랑 1이라는 친구랑. 그래서 x는 한 번만 쓰고 숫자를 한번 곱해. 알려줄게요 왜 그러는지. 요거 y제곱이죠. 그러니까 y제곱에서 접점에 y제곱 위에 점이 3이지. 그러니까 y제곱을 반으로 좀 지가 나눠 준다고 생각해. 누구랑? 3이랑.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3y는 10이 바로 뭐가 된다?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번 증명을 해보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일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은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있고요 A,B라는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당연히 그럼 이 위의 점 A,B니까 그치? A,B라는 뭐가 되는 거야?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냐? 기울기는 모르지만 X-A+B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연립을 시키면 맞아? 판별식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접점이니까. 그치?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엄마 더하기 b 빼기 r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새끼의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0이라는 걸 이용해주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m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는 4만 좀 위험한데 마이너스 4b 플러스 뭐 4r제곱이 돼서 이걸 m에 대한 거를 a하고 r에 대한 식으로 싹 다 정리하면 여기서 답이 나온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고3 과정에서는. 그러면 요 위에 a,b라는 점이 사실은 무슨 점이야 얘들아? 접점이지. 네. 접점이지 맞아? 원이 있어. 요 위에 점이 a,b가 접점이잖아. 네. 그럼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식을 미분해갖고 그 접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 y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 얘는 y로 정리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 새끼를 그냥 미친 척하고 x로 미분을 때려. 그럼 여기 x로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 2x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x로 미분 못 때리니까 일단 뭘로 미분 때렸어? y로 미분 때리고 뒤에 뭐 곱해주면 되는 거냐? Y. 그렇지. dx분에 dy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r제곱은 상수니까 0 되는 거냐?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dx분의 dy라는 친구는요? 맞죠? 우리가 마이너스 요게 1로 가서 2x가 되는 거고 y가 되니까 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그때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여기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식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럼 양변에다가 b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니? 돼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정리해주면은 by 플러스 ax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지.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지. 그래서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r제곱은 그대로 둔 거고 x제곱 대신에 x와 a의 값을 넣은 거고 y제곱 대신에 y와 접점의 y좌표 y의 값을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요. 됐나요? 그쵸? 그쵸?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얘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왜요?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야. 그럼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x-1이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이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이 만약에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2,6이라는 점, 이 위에 2,6 지날 수 있죠? 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못 푸냐 그러는 거야. 그쵸? 근데 풀 수는 있어 사실은.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심이 0,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중심이 0,0인 녀석으로 다 옮겨버려. 그랬다는 얘기는 원래는 중심이 1이었는데 0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1을 빼서 1이 되는 건다는 얘기고, 맞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됐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3을 뺐다는 얘기니까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2원과 2 접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3y는 10이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다시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두 번 거치면은 x-1 플러스 3 곱하기 y-3은 10이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이렇게 종소가 생기는 거 맞냐 안 맞냐? 됐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네.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 우리는 원래 이제 고1 방식으로 문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거잖아. 맞아? 네. 그러면 얘는 y 빼기 mx 마이, 플러스 2m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이 1,3인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10은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에다가 맞죠? y에다가 3 집어넣고 x에다가 1 집어넣고 요지라를 해주면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다시 하시고 양변을 제곱하면은요 10 플러스 10m 제곱은 그 다음에 요게 m-3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3m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니? 네. 그 n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0. 20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네. 근데 이거 정리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y 마이너스 3은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 되는 거고요. 그럼 3을 넘기게 되면은 3분의 9니까 20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선생님 얘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얘는 중심이 0,0일 때밖에 이런 공식을 못 쓰잖아요. 헤, 병신. 그쵸? 쓸 수 있어요, 사실 평행 이동하면. 그래, 안 그래? 네. 대신에 이게 좀 헷갈릴까 봐 쓰지 말라는 거지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이동, 얘도 그러니까 0,0으로 이동, 이것도 0,0으로 이동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썼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이 뭐 의미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곡선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포물선하고 쌍곡선하고 이런 뭐 타원 같은 경우들을 갖다가 고일 방식대로 문제를 푸냐 그러지 않아. 그냥 이렇게 공식에다 쑥쑥쑥쑥 다 반가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좀 하나 알려 줄게. 그 공식 되게 어려운데 외우는 방법은 똑같아. 반띵하면 돼. 반띵했지. 반띵했지. 맞아? 내가 좀 뒤에 거 얘기해 볼게.
되게 고등학교 때 기백을 나랑 안 했으니까 내가 특히 종석이하고 노는데 내가 아쉬운 거 좀 챙겨줄 게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그냥 내가 그냥 불러볼게. 타원의 방정식이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타원이야. 이게 타원이거든? 이게 타원이야. 찌그러지는 원. 왜냐하면 이것도 XY에 대한 2자식인데 앞에 개수들이 좀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찌그러졌단 말이야. 그래서 타원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문제를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 뭐 이게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지금 이게 또 만들려니까 또 힘든데 만약에 뭐 이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데 7,8이라는 점이 여기 위를 지나고 있다고 치잔 말이야.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7,8은 완전 말 안 되는구나. 한 3 정도가 여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맞아요.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9분의 반띵 몇 x? 2x 더하기 16분의 반띵 3y는 1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다 반띵 하면 돼. 반띵.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보물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 주시면은 문제는 그때 가면 기하 벡터에서는 이렇게밖에 문제 못 풀어. 이거 무슨 고일 방식으로 막 미분이랜다 뭐 판별식 쓰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졸라 힘들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그렇게 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미리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게임이 끝났고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뭐야 110번 종석이 늘어지지 말고 우리 110번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1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원에서 반지름이라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며 그 친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조선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비단 지금 이 원방정식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매번 고교 과정에서 원에서의 반지름이 보조선으로 쓰인다는 거는 언제 어느 때든지 뭐 등비급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마찬가지예요. 자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 원이 있고요. 또 원이 있어요. 근데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점을 긋고 놨더니 그 두 접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4루트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그 그림 필요 없어.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하고요. 여기에서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가 있다고 치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가 있다고 치자. 중심들 알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 그런 거냐면은 각각의 원의 중심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한 큰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4,5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은 0,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게 보조선이야. 이게 신의 한수. 보조선을 그었는데 수직. 이게 신의 한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가 얼마래요? 4루트 2래지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3이 되는 거고요. 큰 원의 반지름은 R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쭉 당겨갖고 평행하게끔 여기에 수선해발을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내려준다면 됐어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이거지. 맞니?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R에서 3을 뺀게 되는 거고요. 빗변의 길이는요 어떻게 되는 거니? 루트 x계수제곱 더하기 y계수제곱이니까 16 더하기 그렇지 41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4루트 2가 되는 거니까 피타 써서 이 새끼 제곱인 41이라는 친구는 나머지 두 새끼들을 각각 제곱한 32에다가 그치? R-3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요 친구 뭐 2차 방정식으로 다시 푸는 병신 새끼는 없겠죠? 9가 되고요. 그럼 R-3은 뿔마 3인데 마이너스 3이면 반지름이 0인 점원이 되니까 얘는 플러스 3인 녀석이 돼서 R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지요? 존나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왜 그림 삐뚤어 그렸어? 삐뚤어 그래도 다 풀려 문제 알았어? 고난도 문제 아닌 이상은 정말 최고난도 아닌 이상은 어떻게 그리든지 문제는 항상 다 풀려. 거기 좌표에다 그림을 거기 이쁘게 그려놨는데 병신짓이야. 그걸 뭐하러 그걸 이쁘게 그려 그리기를. 그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자 120번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지금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20번 문제는요 오늘 수업을 많이 120번 문제는요 근데 재밌어요. 나중에 많이 갔다 오세요. 자 얘는 뭐냐면 이게 원이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이렇게 반지름이 원이 있는데 이 새끼가 지금 접은 거잖아. 어디 얼마만큼을 나도 잘 모르겠어. 요만큼 접었더니 이게 요렇게 접한 요렇게 접했더니 이게 뭐 요렇게 간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얘를 포함하는 원도 이 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원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원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X축에 접해 안 접해? 접하면서 그럼 반지름은 이 새끼도 반드시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6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심은 몰라. 근데 반지름은 6인데 요 2,0을 지나 안 지나? 지나. 그러면서 X축에 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접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식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원래는 y-b의 제곱은 r제곱이 아니라 36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중심의 y좌표도 6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6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6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얘가 2,0을 지나들었으니까 x가 2고 y가 0이게 되면은 a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원방 정식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여기 있는 원방하고 원하고 원을 빼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 쓰면 되겠죠?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걸로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120. 아니, 요 얘를 접어서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2호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원은 얘지. 그럼 2호의 구성원을 그 일부분을 구성하는 원도 얘란 말이야. 근데 두 원이 서로 이때는 합동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오로지 호가 하나 결정되면 그 호를 포함하는 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거. 자, 124번 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두 친구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야? 얘는 그냥 우리가 뭐야? 두 점이 있어요. 근데 두 점이 사실은 얘는 너무 보기 좋게 준 거야. 뭐야? 0,6하고 0,-6이라는 요점을 준 거죠. 그래서 뭐 얘를 사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럼 문제는 여기가 이제 A하고 여기가 B잖아. 맞죠? 근데 P는 뭐 어디야? 원이 뭐 이런 데 하나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밑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높이가 최대와 최소를 결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지 점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에 반지름 r을 어떻게 해줘? 더해준 거를 높이로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최대가 될 때의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맞죠? 거꾸로 반지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 빼줬을 때가 우리가 이 넓이의 최소가 될 때를 구해주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신다면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답은 90이 나옵니다. 다음 장 129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